네, 안녕하세요. 초홍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이병이죠, 관이병. 관이 양이 관이병이라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걸륭대도 있고, 옹정대도 있는데, 옹정대 있고, 걸륭대 있고, 그리고 또, 총 뭐, 가경대도 있고, 또 도강대도 있고, 그 다음에 환풍대도 있고, 또 광서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총, 저기, 중국에서 또 세계에서 알아주는 것은, 또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 알아주는 거는, 옹정대하고 걸륭대로 되게 알아져요.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고. 다연마루라는데 우리가 보면 관이병인데, 보면은, 우리의 홍유요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청남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단색도자기도 있고, 우리 범람 같은 것도 있고, 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다연마루인데, 다연마루도 사실은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이걸 왜 내가 갖고 있냐면, 하나 팁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연마루가 이 옹정 거예요. 관지도 옹정 거 보세요. 관지도 옹정연자라고 써 있죠. 예. 우리가 보면은 옹정연자 쓰고 굽을 보세요. 걸륭대도 이런 게 많아요. 굽이. 근데 제가 왜냐 그걸 알려드리면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다연마루에 보면은 요 사이즈에다가 보면은 항상 여러 가지 도자기 있지만은 다연마루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 헷갈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다연마루 얻을 때는 예전에 한 3년 전, 14년 전에 이런 게 구입을 하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로 구입해는 좋은 것들은 없었어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리고요. 높이가 이게 29.5 높이가, 요 지름이 한 10cm 되네요. 옆이 지름이. 요 마름모 지름은 한 0.75, 아, 7.5쯤 되고. 요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항상 송대도를 걷던 도자기 간에 중국 사람들은 그 옛날에 자기 조상들의 그 뭐라 해야 그 옛날 그 문헌대로 그 방을 많이 하다가 송대도 이런 관이병이 조그만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유도 있고 예를 들면은 무슨 여유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가요도 있고 조그만 것들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게 무슨 미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 모양 보세요. 예. 하트 그러니까 아주 각이 딱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나오는 거 이런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줄기도 보면은 딱이 도자기 하나가 여기 선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선도 이렇게 보면은 골로 파가지고 삼육골식으로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각을 이렇게 각을 아주 사각형이 아주 하트 모양식으로 이렇게 육각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 요즘 도자기랑 그런 게안 만들어. 왜? 방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공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전기 가마를 해다 보면 그 사람도 찍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 물레질하고 빗을 나면은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만은 요즘 나오는 방 같은 거는 시간이 뭐냐 안 걸리고 그냥 기계로 찍다 보니까 후끼를 쑥 세고 이 후끼라는 것은 단색도자니까 다연마루니까 그냥 후끼로 찌는데 첫째 예전에 다연마루는 유약이 틀려요. 유약이 제가 이제 요게 걸륭대 거예요. 이거는 요게는 걸륭대 거고 요거는 옹정대 거고 이것도 걸륭대 거야. 이것도 걸륭 건데 걸륭과하고 옹정과 색깔이 약간 틀리죠? 근데 제가 왜 그거를 말씀하냐면 우리가 카메라상으로는 그게 그걸 보여요. 다연마루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는 직접 눈으로 보던지 아니면 공부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구입하시게 되면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 보세요. 이건 향로예요. 이거는 예전에 이거는 걸륭련도 있고 관지도 있지만 여기 향로인데 굽도 좋잖아요. 발색도 좋고 이건 걸륭대 거예요. 이것도 걸륭대 거. 아까 바닥도 비슷하죠? 바닥도 이렇게 관현은 이렇게 깔끔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얇은 것도 있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렇게 보세요. 어딘가 보면 빛도 이렇게 깔끔해요. 이것도 걸륭련대도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깨끗이 각이 다돼 있어요. 각이 하나도 다연마루 치고. 그러니까 가연마루 치고도 잘 만들었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위에도 각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이 무늬도 상상 무대에끔 도룡뇽을 잘 만든 거 어룡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배드냐면 옹정대, 걸륭대는 유약이 약간 색깔이 틀리더라도 루페로 보면 거의 똑같아요. 루페로 보면 루페 예를 들면 200배 정도 이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표면상을 보면은 꼭 어디가 지렁이 넘는 것 같이 있잖아요. 흐름이. 그 유약의 흐름이 있잖아요. 장작감의 흐름이 뭉쳐있는 데 있고 파진 데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연결된 거미줄처럼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걸륭대하고 옹정대가 똑같아. 그 대신 이제 나중에 광서 때도 거의 비슷한 게 있고 오대 때는 근데 그 민국으로 오서부터는 그런 색깔이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70년대 그 중국대에 보면은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려고 중국 정부에서 모택동이 이런 다연마루 여러 가지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그 옛날 거 방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틀려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카메라 보고는 다 그게 그거라고 보여서 내가 얘기했는데, 막상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이 관이병이 됐건 다연마루가 어떤 뭐 상병이 됐건 뭐 꽃병이 됐건 간에 보면은 완벽하다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고 각이 딱딱 됐다 이거죠. 아까 걸륜거를 봤지만은 그만큼 완벽하다는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균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앞으로 그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균유가 됐건 자 균유도 하나 있어요. 제가 보면 균유 이건 광선일 거예요. 이건 광선, 이거 광석 건데, 이건 광석 건데 광석 것도 보세요. 이거 균유 보세요. 여기도 균유도 이렇게 카드 딱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된 게 각을 딱딱 맞힌 거예요. 이것도. 이건 광석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밑에 광석 건데 균유 웬데도 이렇게 각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 도자기인데 관이병도 우리 애가 이렇게 많은 우리 집에는 도자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소장가분들은 뭐 많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저희는 좀 샵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도 한번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비교도 해보고 이게 아닌 거, 요 정도 사가지고 한번 보면은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도자기를 보면 표면상으로 보면은 이 다연마루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는 루페를 봐도 상관없어요. 루페는 보면은 거의 걸륭대, 옹정대, 강이대 거의 비슷해요. 이약 그 표면이 꼭 거미줄 연계된 것 같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진품이다 가품이다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 현대작은 그런 색깔도 안 나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모형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대충 기계로 만든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알려주니까 이런 도자기 상당히 중국에서도 나가요. 왜 옹정 거, 걸륜 거는 가격대 거는 상당히 중국에서도 기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주는 거고 혹시 시청자분들 그래요. 자기 요즘 만든 거는 이 모든 것이 각이 이렇게 보면은 각이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이 하트 각도 있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도돌문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딱 아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밑에 아까 굽도 잘 보시게 되면 굽도 이렇게 아까처럼 넓잖아요. 그죠? 관육굽. 어떤 거는 이제 우리 화병 같은 것도 이제 얇은 것도 있어요. 또 굽도. 근데 뭐 굽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일단 굽도 일단 깔끔해야 돼. 이렇게. 굽이. 옹정연대로 관지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잘 봐도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게끔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좀 참고적으로 아셔가지고 비교도 하시면은 나중에 이 다연마루 화병이 됐든 뭐 관이병이 됐든 꽃병이 됐든 간에 좋은 거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